여기서부터 할까? 여기서부터 하죠. 이제 상대가 실버 드란입니다. 일단 드란전 같은 경우는 뭐 입구를 막아도 되고 안 막아도 되는데, 입구를 막을 거면은 상대방이 사실 못 올라오는 지역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초보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일단 본진에다 찍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스터까지 막 다이아 정도 되면은 한 이런 곳에다가 게이트랑 그 사이버 코어 해가지고 입구를 막 저기를 막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사신님 못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할 필요 없고 나중에 다이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한 맵을 연구를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원래 게이트 서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세팅 좀 바꾸느라고 늦게 갔는데, 원래 게이트를 짓고 관문을 짓고 정찰 가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수 20대 원래 짓는 건데 지금도 말하느라 일단 연결체랑 이거랑 같이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체 짓고 바로 인공지어도 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스 세 마리에다가 가스 한 마리만 아예 탐사장 한 마리 더 짓고 가스랑 수정판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일단 정찰 갔을 때 병영이 있다는 건 상대방이 앞마당을 안 먹는다는 뜻이고, 이거는 앞마당을 안 먹으니까 처음 사진만 막으면서 수역자나 사도 둘 중 하나 뽑으면 돼요. 상대가 이렇게 병영 플레이일 때는 황혼이에도 나쁘진 않은데 웬만하면 로봇공학 시설을 먼저 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불멸자가 나옴으로써 상대방의 물건이나 해병 같은 거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해병은 잘 못 잡아요. 불곰이 아니 해병 아니 불멸자가. 하지만 몸빵을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런 병영룩한테는 무공 시설이 빠른 게 좋아요. 그 다음 바로 파수기를 찍어서 정찰할게요. 이거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안마당을 안 먹을 때는 로봇공항 시설이랑 관문을 3개까지 빨리 늘려주고, 그 다음 탐사정을 쉬지 않고 찍는 게 중요해요. 이건 처음에 바로 옵저버랑 중요해서 같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인공제어소에다가 한번 증폭을 할게요. 옵저버는 바로 달려주면 좋고요. 이제 파수기 찍은 거는 수호방패나 역장을 치기 위해서 파수기를 뽑은 거예요. 이제 불멸자한테는 시간증폭을 올인해야 돼요. 시간증폭 올인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한 개랑 수역장 두 개랑 파수기 한 개 들어. 근데 앞마당에 탐사정이 한 12마리 되면은 가스 두 개 추가해주면 좋아요. 옵저버로 이제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비드를 하고 있는지,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와중에도 계속 제가 지금 연결체에서 뭐야 사진이었네? 연결체에서 계속 찍고 있잖아요 탐사정을. 이거 포인트 계속 찍어야 돼요. 상대가 뭐 이상한 비드를 하고 있네요. 전진 500명 사시는데 상대가 이렇게 사신을 많이 뽑는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언덕 입구를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팔로 한 개 찍고, 애초에 이제 불멸자만 있으면은 상대방의 이런 사신이나 뭐 병영 유닛들 해병불곰은 전부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제로에서 추가했어. 그러니까 저처럼 분멸차 찍어놓으면 상대방이 사신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언덕을 막아주잖아요. 근데 사신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앞마당에만 집중하면 돼요. 앞마당만 집중하면은 충분히 사신을 다 막을 수 있고, 일단 사신이니까 이렇게 환상부사를 날려가지고 상대방이 몰래 먹을 수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러면서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주고 거신을 가죠. 황혼에도 올려주고 이제는 탐사정 그만 찍어도 괜찮네요. 제가 3마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탐사정을 더 찍어봤자 의미도 없거든요. 상대방이 못 올라와요. 여기서 어? 실수. 여기도 막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터스 요저가 아니라서 저기를 막으면 되죠. 다시 막으면 되죠. 다 막았어. 이제 진짜 막았어. 이제 못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무슨 경영 이렇게 남았네요. 이게 골드에서는 되게 잘 통하나 보다. 그러니까 쩌분이 한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원래 이제 거신 뽑으면서 전멸해주고 거신 사업해주고 3멀티 먹으면서 동력 갖추면 돼요. 병영이 진짜 많네. 몇 병영이야? 9병영? 9병영은 절대 안 들어갈 텐데, 본진 투카스로. 근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또 테란전. 테란전 같은 경우는 제 영상만 보시면은 정말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토스가 안정적인 빌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랑 똑같이 하시면은 뭐 똑같이 못하겠지만 손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개념만 알아서 비슷하게만 하면은 토스로 테란전만큼은 정말 다이아는 금방 찍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사신이 못 올라오게 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여기가 사신길이에요. 딱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못 올라오거든요. 지형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긴 지형이 없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미나리 때문에 통과 못하고 여기도 못하거든요. 사신이. 그래서 여기만 막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증폭 써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스 짓고 정찰. 저처럼 미네랄 부스팅 신경 써주면은 나쁘진 않아요. 물론 지금 간격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가스통 한 개 넣어주시고요. 그 300원 되면은 본진에서 프로브 한 마리 앞마당으로 데려온 다음에 연결체 지으면 됩니다. 가서 두 마리로 캐다가 연결체 짓고 영양 두 개, 세 개. 여기서 인공 재워서. 아이고 실수했다. 아 이거 버려요. 이럴 때 이거 버리는 게 나아. 아닌가? 아니야. 아 그래? 아니야 이미 너무 늦었어. 상대방이 사신이면은 아 이거 취소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가스랑 수정차도 같이 짓고요. 보면 상대방이 3병이고 해병이 나오고 있고 가스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앞마당에서 막을 생각 안해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로봇공항에서 올려봅니다. 추억자 써주고 상관문 눌러주면 돼요. 저
먹자마자 찍어주고 이럴 때는 상대방이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3-4정글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럴 때. 왜 지금 돈이 빡빡해가지고 무리하게 찍을 필요 없고 이제 찍을 거 다 찍었는데 돈이 안 는다 그때 이제 3-4정글 찍으면 돼요. 지금은 제가 찍을 거 다 찍었지 않아요? 추억자랑 인복광수들 근데 돈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찍은 거예요 지금은. 바로 분멸자. 지금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탐사장 찍었고요. 혹시 보면은 해동거실을 위해서 음악성 정도 한 개 올리고 그 다음에 추억자만 또 찍고 그 다음에 분광기를 찍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막고 영락실을 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공무원 눌러줄게요. 3-4정 쉬고. 왜냐면 상대방이 지금 앞마당 없기 때문에 병력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난 앞마당 있는데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막고 나서 영락실을 가주는 게 좋습니다. 3-4정 살려주고요. 3-4정 좀 찍어주고 공장교를 한번 정찰 한번 해볼게요. 시험사 찍어주고 분광기 한 마리 더, 아니 분광기 분멸자 한 마리 더 찍을게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연결체 부대 예정된 거 눌러가지고 3-4정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스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러쉬를 가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운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상대방이 병력이 많기 때문에 해병이 많잖아요. 그리고 군수공장이 느리기 때문에 우주공항도 느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을 잘 잡을 수 있는 거신을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토스전으로 프로토스로 플레이만 따라하면은 쉽게 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게 거신 플레이를 했을 때 말한 거예요. 거신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우면서 상대방이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페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거신 같은 플레이를 거신 플레이를 해주면은 승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거신 뽑아주면서 상대방 꾸준히 찍어주면 돼요. 거신 찍고 나서 성운이랑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대론서랑 같이 올리면 되겠죠? 옵저버는 미리미리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해버렸네요. 어쨌든 거진 뽑아본 주세요. 3멀티로 프로브 다 옮기고 내 말을 옮기고 해병 오는 거 봤기 때문에 정렬이랑 신 아이콘의 동업 시스로 눌러버렸어. 추억자 찍어줍니다. 거신 추억자를 할 때는 추적자는 한 두 줄 정도 찍는 게 좋아요. 최소 두 줄 최소 두 마리 정도 찍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으르선 플레이 같은 거 무서우시면은 이렇게 실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비 타워들을 아끼면 안 돼요. 수비 타워 진짜 아끼면 안 되고. 다음에 기사단 기록 공간소 잠시만 꾸려 찍어주고요. 수중탑이 더 필요합니다. 버시는 네 마리까지 있는 게 좋아요. 네 마리까지. 지금 원래 공격을 가면 끝나요. 상대방이 막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제가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끝나는 타이밍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끝내는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진도 해주시고요. 공업도 눌러주고. 돈이 많으면은 제런스 2개까지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폭풍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본인 손이 좀 빠르다 싶으면은 거신이랑 폭풍이랑 둘 다 써도 돼요. 아까 말했지만 추적자 같은 경우는 최소 두 줄, 여섯 마리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 증폭도 꾸준히 업그레이드랑 뭐 황혼녀 같은 곳에다가 써줘야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기 때문에 잘 아시고. 토스는 70마리까지만 뽑으면 돼요. 70마리까지만 뽑으면은 정말 다 돌아가요. 토스는 좋은 종족이라서 다 돌아가요. 이렇게 방어탑 아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기사단 기록 보관소를 제가 왜 올렸냐면은 고유기사로 스톰을 쓴다기보다 집전관을 만들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 지은 거예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한번 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조합이 쌓였을 때 소모전 같은 걸 해주면 좋아요. 지금 한번 가겠습니다. 돈이 많다 나처럼 그러면은 게이트를 더 추가하면 돼요. 그다음 시간 증폭은 무조건 재련소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거신 같은 경우는 항상 뒤에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컨트롤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쌓아버리면은 펜트가 저렇게 많아도 거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거신 4개는 실버 티어, 뭐 플랫 티어 6만큼은 거의 필승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로 저 스타트 하면서 MMR 1000대는 처음 봐요. MMR 1000대가 있구나. 일단 폭풍전 같은 경우는 이 앞마다 아니, 본진 입구를 막는 게 좋기 때문에 본진 입구를 막아볼게요. 막는다기보다 한 칸 남겨두고 막는 건데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정탑을 앞마다 입구 쪽에다가 근처에 건설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게이트 내주고요. 증폭 써주면서 게이트 짓고 바로 가스 두 개. 투포전은 좀 달라요. 다른 종족 같은 경우는 다른 종족 전 같은 경우는 테란전 같은 경우나 저거전 같은 경우는 게이트를 짓고 가스 한 개만 올린 상태에서 바로 연계체인데
캠프전은 게이트 한 개 올리고 가스를 두 개 동시에 올려야 돼요.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게이트 한 개 더 지은 상태에서 나가면 돼요. 이렇게 한 칸 정도 남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도나 검사장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세 개 자, 이런 곳에다가 정지수정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필승 전략이에요. 필승 전략. 정말 이것만 하면은 캠프전 최소 실버에서는 실버 플레 보드에서는 99%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으니까 1% 정도 빼고 여기서 로봇 방식을 짓고 다음 건물에다가 추적자 그다음 한 개는 사수기 찍으면 돼요. 본진에 16마리 맞추고 가스 3개씩 그 다음에 로봇 방식을 짓고 정찰 한번 가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탐사정은 입구에다가 대기 타시면 돼요. 추적자 한 마리 찍고요. 이렇게 대기 타놓고 이 탐사정은 뭐 부대예정 해놓으세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도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사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4게이트? 4차관이네요. 이러면은 막는 게 좋아요. 바로 일단 분멸전 한 개 찍어 놓을게요. 배터리 한 개 추가해 주고 한 개 더 추가할게요. 이런 막는 게 좋기 때문에 분멸장만 찍고 바로 등강기. 아마 상대방 올 거예요. 이렇게 분광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돌아오세요. 이거 잡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고 아니면 됩니다. 걱정 설정돼요. 짠 게 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태워가지고 이게 원래 게이트를 제가 좀 잘못 찍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추적자가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광기로 싸우죠. 분멸자 깡패라서. 초반에 이 불멸자 한 마리만 있어도 상대방 관문 유닛은 다 죽여요. 불멸자 한 마리 더 찍죠? 일단 여기서 상대방 이래서 정찰이 중요해요. 정찰을 해서 상대방 게이트 숫자가 많으면 이거 안 가면 되고요. 게이트 숫자가 나랑 똑같다 나랑 똑같으면은 불멸자 한 마리를 이용해서 러쉬를 갈 거예요. 근데 못 보여줬으니까 좀 이따가 토스 만나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처음 브론즈를 받았네요. 상대 브론즈. 이제 일단 브론즈부터 시작입니다. 2500부터 여기서 다이아까지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올인을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인도 한 판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탐사장 뽑 나오잖아요. 처음 50원 주고 그걸 뽑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로 밖으로 보내면 됩니다. 본진에서는 수정타 한 개 찍어주고요.
상대방 본진 여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되겠네요. 그래서 관문 짓고요. 바로 톱 쏴주고 가스 칠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수정타 붙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쉬워가지고 처음 스타트를 접하는 사람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는 한 마리씩 이렇게 16마리 채우고 나서는 나오는 탐사정으로만 넣으면 돼요. 저 이 주황색 선 잘 보이시죠? 이걸로 넣으면 됩니다. 바로 방문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로봇과 아이 운동제어도 올려주면 됩니다. 데이트 더 추가. 총 4개 데이트. 이걸로 정찰 한번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탐사 정도 그만 찍으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운송장 끝났어요. 운송장 가면 못 막아요. 이렇게 두 개에다가 시간 전폭 두 개 써주면 돼요. 다음 여기다가 수정탐 한 개 추가. 이것도 지역사. 자, 이건 질럿. 이거는 지역사. 그다음에 배터리 앞에다 두 개 지으면 돼요. 다음 영어는 이건 사도로 하죠. 이거는 추적자. 아니 질럿.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그대로 그 다음에 50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인간계다, 아니 인공제어터에다 쓰세요. 첫 번째 잣. 이거 괜찮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갈 거예요 이제. 상대방의 탱크를 뽑는 판단을 해가지고 당황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끝납니다. 웬만하면은 먹히게 돼있어요. 왜냐면은 로이드 브론즈 실버에서는 정찰을 안해요. 만약에 정찰을 한다고 쳐, 그래도 상대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깁니다. 이게 정찰을 했는데 상대방이 본진에 건물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리고 본진에 가스가 한 개밖에 없어, 이러면은 전진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 생각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골드 갑자기 랭크가 확 올라갔어요. 브론즈 대 브론즈였는데 한 판 이기고 나니까 브론즈 대 골드 됐어요. 캐논러시해도 뭐 상관없죠. 근데 전 캐논러시는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알려주진 않으려고요. 이번에 운영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가 사신길이기 때문에
관문 인공저어소로 막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사실은 올 곳이 없거든요. 여기다가 관문 한 개 짓고 경찰 한번 할게요. 증폭 한 번 써주고 낙서 짓고 처리하겠습니다. 이 플레이 같은 경우는 안 따라해도 돼요. 굳이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나온 탐사정 가스 쪽으로 엘리 찍어주시고요. 뭐 경찰이 이렇게 빨라? 그러면 따라다닙시다. 탐사정 한 개로. 나 인구수 20대 앞마당 지어야 돼요. 본전 올라왔어. 인공제어도 지금 됩니다. 자, 이러면 사실 못 올라와요. 가스 짓고 나서 인구수 22대 수정타. 나 이 탐사정으로 확인해줘야 돼요. 상대방의 앞마당, 상대방의 앞마당을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 짓고 있으면 오린이에요. 지금 2분이 넘었는데도 안 짓고 있죠? 이러면은 상대방이 바깥에다 지은 거예요. 자, 지금 짓고 탐사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이러면 지은 거예요, 밖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고왕 치고요. 다음에 관문 한 개 더 추가. 추적자. 근데 어디다가 지은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안 지웠나? 안 지웠을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었다면은 그래 안 지었네. 지었다면 저 이 일꾼이 나한테 보이면 안 돼. 왜냐면 테라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건물 지을 때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진에서 그 군수공장이랑 병영이 두 개 동시에 추가되는 거 봤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일꾼만 찍으면 돼요. 네, 옵저버 두 마리 찍을게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게이트를 한꺼번에 두 개 동시에 늘려가지고 총 3게이트를 만드는데 계속 프로브 찍다가,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상대방 혹시나 전진 건물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게이트 한 개를 좀 더 빨리 올린 거예요. 가스 추가해주고 그래서 거신 가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부실고 단계에서 거신 4개는 거의 치트키예요. 무조건 이기는 조합. 이거 옵저버 한번 봐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탱크 명령 받고 확인했고, 이제 옵저버를 이런 식으로 퍼트려 놓으면 됩니다. 가스 넣어주시고요. 꼴뚜기 모드 해주고. 인머티랑 파업 동시에 해주고요. 자, 이제 앞마당 본진 탐사정이 44마리가 됐어요. 그쵸? 46마리. 여기서 1분을 쉬고, 아이고. 관문이랑 황혼이랑 재론소 동시에 올려주면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실 빨리 뽑고요. 타석에도 한 마리 정도, 아, 두 마리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척자.
이건 거짓말 있어도 충분히 맞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저라면 저 파수기를 살릴 수 있었는데 부시고 감성했기 때문에 전멸이랑 공감 눌러주면서 거신한테만 몰아주시면 됩니다. 전멸한테도 중폭 한 개 정도는 몰아줘도 괜찮아요. 미드의 3멀티가 완성됐을 때 탐사정을 찍으면 됩니다. 석자 두 개랑 광장사 두 개, 날 세 개, 그다음 한 번 더 거신. 아까도 말했지만 방어타워 절대 아끼면 안 돼요. 계속 충분히 방어타워를 지어야 돼요. 거신이랑 상장꾼을 뽑아먹어서 자, 관문은 총 8개를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3개만 더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파수기도 한 3개 정도 있는 게 좋아요. 2개 정도, 2개나 3개 있는 게 좋은데 방금 잡혔기 때문에 추가를 할게요. 일단은 돌진이랑 공업도 한 개 더 찍어주고 돈 남으니까 재료는 한 개 더 올려줄게요. 방어타워 아끼면 안된다고 했으니까 배터리랑 검자포 추가. 이렇게 검자포를 지음으로써 병력들이 올 때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검자포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나가줍니다. 핸드포 더 추가할게요. 방어비랑 방어비를 넣고 가스가 많기 때문에 집중관을 만들게요. 추억자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전전판에도 말했지만 항상 두 줄은 유지하는 게 좋아요. 16마리 그렇기 때문에 더 찍어놓고 안에 연결체도 한 개 더 추가해주면은 아주 좋은 판단. 재련소에만 이제 써주면 되고 뭐 옵저버나 분멸자 추가하는 거는 플레이의 마음입니다. 다음 특정관 해주시고요. 합체가 완료되었다. 이거는 도망가주는 게 좋겠죠. 터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타워 계속 건설. 일단 본진은 절대로 못 뚫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공업이랑 방업 공 한 번 더 해주고요. 여기서 스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폭풍함을 가도 되는데 이제 여기는 브론즈, 골드, 뭐 실버 단계이기 때문에 폭풍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는 수비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만 막아도 훌륭해요. 오는 것만 막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오는 것만 잘라주면 되겠죠?
얘한테 정말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어타워 아끼지 말고. 네, 어그랑 잡아. 오, 프로브 너무 많이 찍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찍었네. 원래 한 70마리 정도면 충분한데 너무 많이 찍었어요. 이거 제 실수. 나 스톰맨도 올려놓고 우주관문도 일단 올려놓을게요. 여기에 집전가 한 마리 추가 넣으면은 상대방 내로 여기를 절대 못 오겠죠? 일단 이 구간에서는 그 중병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상대방 EMP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걱정은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방어 타워를 안 아끼고 집전가는 한 마리 넣는 센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깔끔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막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막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공격 가면 되겠죠? 상대방의 공격을 다 막기 때문에. 그리고 폭풍왕까지 추가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2배 정도? 근데 폭풍왕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굳이 가봤자 컨트롤만 힘들고 화력이 약해. 그냥 이렇게 저처럼 해방선이 엄청 많은 거 아니면은 그냥 지상병력 위주로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아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3멀티를 먹고 나서는 뭐 로봇공원 시설에서 병력도 뽑아야 되고 해가지고 8개가 좋고요. 3멀티를 먹고 나서는 베이스 한 12개에서 10개 정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프로들이고 여러분들은 돈 관리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남을 때마다 게이트 짓는 게 좋아요. 또 부전 저그가 안 만나네. 저그를 좀 만나고 싶었는데 확실히 이 구간은 저그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그 유저가 많이 없네요. 근데 부전 같은 건 아까 한 것처럼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 판은 상대방이 올인여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줬는데 이번 판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로봇광 시설 전진하면서 운영하는 거 승률 99%. 방문 짓고 한 개 나갑니다. 정찰하러 갑니다. 정찰이 아니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가스 두 개. 자, 그 다음에 게이트 한 개 더 추가해 주고요. 이런 한 칸 남겨두면 돼요, 한 칸. 가스 두 개. 하나. 네, 인공 제거소. 자, 여기다가 정타. 멀리다 뛰어도 돼요. 멀리다 짓는 게 좀 더 안전해요. 왜냐면 여기는 웬만하면 추적자가 정찰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멀리다 짓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일단 멀리다 짓고 한 여기나 여기나 한 여기 이렇게 지어도 상관없어요. 공작포? 이러면은 오히려 게이드. 자, 이럴 때 침착하게 하는 방법. 일단 추적자 두 마리 찍어주시고요. 상대방 본진은 달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증폭은 전부 다 차원관문에 몰빵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가있던 프로브로 경계차 지금 봅니다. 여기다 짓는 건 제가 못 봐주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막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야, 상대방이 전자 프로그램 진짜 못하네. 벌써 막았는데요? 난 여기다가 살리려고 했는데? 살림 차이려고 했는데 뭐냐? 그냥 막았는데요? 나는 그냥 촉자 둘이 뽑은 것 밖에 없는데? 이러면 다시 취소. 그냥 게이트 반목 두 개. 다섯 개. 그러다가도 팔로 한 개 추가. 그냥 가요, 그냥. 그냥 가. 그럼 출발. 게임 끝.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지역자 두 개 추가. 네 개 추가. 다섯 개 추가. 이건 상대방이 광자 프로시를 잘 못하는 사람이네요. 나쁜 판단은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판단도 아니었어요. 여기다 한 개 짓는 건 좋았거든요? 근데 이러면 뭐해. 이게 나오는데 애초에 여기다가 광자포를 더 지었어야지. 여기다가 괜히 이거 인공지어서까지 포토로 혼내려다가 오히려 안 좋게 돼버렸네. 실버 실버까지 숨었어요. 저한테 안 통하죠 저런거. 저 포토러시는 여러분들이었어도 막았을거야. 왜냐면 애초에 보이자마자 프로브 나갔으면은 끝났어. 왜냐면 상대방이 탐사 그 포토러시를 아니 포토캐논을 이어지는게 아니라 두개를 동시에 졌기 때문에 프로브 나갔어도 저 광자포를 무조건 깼을거예요. 무작위 무작위 상대로는 빨리 나가서 볼게요. 그냥 애초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나가서 볼게요. 그래야 제가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다음 수정탑은 여기다 지금 넣을게요. 저거였으면 좋겠다. 테란이네요. 관문 한 개 잡고. 가스 지금 돼요. 와, 근데 확실히 초반에 뭐야 성가스? 성가스면은 이거 가스러시 해도 괜찮은데. 가스러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입구를 막았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걸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스러시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앞마당 먹어 준비합시다.
가스. 자, 이곳에 20대 갈런 수중탑. 사령부 봤죠? 사령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겠네요. 자, 상대방이 선마린이에요. 그쵸, 선해병. 이러면은 굳이 추격자한테 시간전폭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에다가 쓸게요. 왜냐면은 시간전폭을 추격자에다 쓰는 거는 상대방이 사실 오는 거에 맞춰서 추격자를 뽑은 다음에 추격자를 막, 상대방의 사실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저렇게 해병을 먼저 뽑아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앞마당이랑 본진 보면은 알다시피 시간전폭을 써주면은 3-4정이 금방 차거든요. 그렇게 플레이해주면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냥 파수기를 뽑을게요. 추적자 이렇게 나가서 한번 확인해주면 좋아요. 가스 두 개 추가하면서 옵저버 두 개. 그 다음에 가스, 아니 그 다음에 반문 두 개. 자, 그 다음에 거신. 옵저버는 바로 달립니다, 상대방으로. 네, 상대방 본진으로. 허이트에 미리 수정탑 지워두시고요. 탐사정은 계속 꾸준히 찍으세요. 탐사정 꾸준히 찍는 게 중요합니다. 옵저버로 확인했을 때 탱크가 있고요. 그다음 우주공항 지금 늘어나고 있고, 연구소에다가 병력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IT를 먹어주고요. 그다음에 사업이랑 거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뽑아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꼬치기모드 한번 해주고요. 자, 이러면은 두 개 다 보이죠? 그리고 나서 문이랑 황혼에 추가해 주면서 게이트도 한 5개 정도 추가해 주면 좋아요. 일단은 지금은 거신을 좀 더 빨리 뽑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파수가 2개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한 번에 게이트를 늘려볼게요. 게이트보단 업그레이드가 더 빨리 찍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게이트를 좀 쉬고 바로 업그레이드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 돈 남은 걸로 게이트 추가. 총 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4형 추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옵저버로 확인해 주면서 추적자랑 거진 추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어타워 게임이 안 되니까 혹시 모르는 걸 대비해서 공격한 걸 추가. 동시에 이거 시간 좀 써주고요. 탐사점 계속 추가해주세요. 상대방이 나오는 이 탱크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병력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가스 두 개랑 돌진까지 추가해주고 그다음 삼성 찍다가 더 나오면은 바로 그냥 초급자 추가해버리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버신은 무조건 4마리. 물론 뭐 3마리도 상관없어요. 3마리도 상관없는데 전 4마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프로브 그만 찍어도 돼요. 지금 70마리거든요 그만 찍을게요. 그냥 공업 눌러주시고 돌진에다가 방어타 앞이면 안되기 때문에 공사포 추가. 자, 이런 식으로 병력을 굴리면은 무조건 코스가 좋거든요. 병력 굴리기에는 토스가 제일 좋아서 딱 4마리 찍고 그 다음 6m 추가하면서 기다단 격공한거랑 드론단 격 추가. 그 다음 광장사 추적자는 16마리 정도 맞췄다 싶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광장사하면 돼요. 멀티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본진에 미네랄이 없어질 쯤에 산물티를 먹는 게 좋아요.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블랙보다 추가해주고 여기도 추가하고 추가하고 집장관도 추가하고 가사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타워 지금 보람 있죠? 왜냐면 내 병력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이럴 때 의료선 점사 제일 먼저 추적자가 될 거는 의료선 점사예요. 상대방이 무리를 했다 이러면 바로 나가야 돼요. 이러면 바로 나가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병력을 잘 뽑았다면 무조건 끝나요. 지금까지 플레이 한 거는 굉장히 좀 쉬운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승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혹시 모르는 폭풍 그게 내놓을게요. 일단 어쨌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내 목숨을 라이언 웬만하면 본진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의료선들이 그 본진에 많이 지어놔야 돼요. 방자포를 2997 곧 있으면 3000이네요 젤러 위주로 할 거면 방업을 먼저 찍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신 위주로 척자 위주로 할 거면 공격력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전멸부터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돌진 이런 식으로 뭐 딱히 정해진 순서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상황마다 맞춰서 하면 돼요. 드디어 적으네요. 적으전 좋아요. 저거 같으면 앞마당에다가 팔로우 지는 게 좋습니다. 수종 탑박 지어주고 자 이렇게 수종탑 완성되면은
바로 중턱에다가 관문항도 올리고 정찰을 가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쉽죠? 나오는 탐사정으로 연결되시면 되고요. 앞마당 있는 거 확인했고요. 앞마당 게이트 짓고 갔는데 앞마당 있다. 이런 무조건 상대방 올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정석입니다. 그러면서 연결체 짓고 바로 인공적으로 자, 그다음 가스 한 개 넣어주시고요. 가스 추가해주고요. 아무튼 옆에서 시청자 추가. 오케이 됐어요. 이제 이 탐사정은 3멀티만 확인하면은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바로 추적자 찍어줄게요. 추적자에다가 처음 관문, 그 다음에 증폭 관문 써주시면 됩니다. 3멀티만 확인하면 되니까. 본진 16명 다 맞췄죠? 그 다음에 추적자 찍자마자, 나오자마자 파수기 찍으면 돼요. 3멀티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장 찍어주고 가스 100 되자마자 인공제어소가 아니라 로봇광학 시설. 되게 헷갈리네. 3멀티 짓나 확인. 아직도 안 좋네. 원래 보통 한 2분 40초 50초에 찍거든요. 안 지으니까 바로 게이트를 지어가지고 입구를 막아줄게요. 파수기 한 번 더 찍으면 됩니다. 좀 도감 한번 써줘서 추가해주시고요. 감사정 두 개 쓴 거예요 지금. 앞마당이랑 전진. 자, 한 번 더 체크. 아직도 없다? 그러면 일단 배터리 한 개 추가해 두세요. 그리고 하수기가 75가 되면은 바로 그냥 한상 찍어서 보내면 돼요. 그리고 분멸자 바로 찍어주시고요. 자, 가스 추가. 지금까지 바퀴. 바퀴죠? 그리고 가스 취소. 배터리 두 개 추가하면서 수정탑도 추가. 그 다음에 파수기 두 개 더 추가. 지렁도 취소. 16마리만 맞춰서 이렇게만 맞추면 됩니다. 상대방이 바퀴 오르는 때, 그 다음에 추가 분멸자. 나 이 미림을 그거 깨놓죠? 상대방 오리는 나 담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로봇공학 시설하면 좋은 게 담아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 오리는.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 오리는 맞고 바로 내가 할 거예요. 용러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용러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여기서 관문을 늘립니다. 근데 왜 안 오죠? 한 번 더 불사저 보내볼게. 한 번 더. 혹시 모르니까 이런 곳에다 멀티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분멸자 한 개 더 추가. 원래 멀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아직까지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괜찮아요. 그냥 맞기만 하면 있기 때문에. 몰래멀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러쉬를 갈게요. 이거 몰래멀티를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가면 끝나요. 왜냐면 상대방은 3멀티가 없기 때문에. 3멀티를 없으면은 왜 끝나냐면은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라바가 안 나와요. 애벌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토스가 저거 상대로 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력자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다가 짠!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자원일 때는 토스가 저거를 압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병력의 질이 달라. 그냥 같은 자원 먹고 뽑을 수 있는 병력이 저그는 쓰레기들밖에 없고 토스는 멸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저그는 토스의 이 질 좋은 병력들을 자원으로 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앞마당을 앞마당만 먹고 정답을 뽑아대면은 토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바퀴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가스 안 찍고 탐사정 안 찍고 게이트를 다 늘려가지고 러쉬를 가면은 웬만하면 못 막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 이건 제 빌드가 바뀌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는 질러만 뽑으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질럿만 있으면은 이 분멸자랑 추적자가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추적자에 더 추가해도 상관 없겠지만 뭐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다. 또 만났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로봇공학 시설 플레이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주관문이나 아니면은 뭐 다크시장, 운명사도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그거는 어느정도 피지컬이 된 후에, 그러니까 AP 한 2-300은 찍고 나서 하는 게 좋고요. 그 전까지는 로봇공학 시설 플레이가 확실히 좋아요. 관문 찍고 서치 냉정하게 말해서 방금 제가 한 분멸자 3개 뽑고 러쉬 간 거 있죠? 그것만 써도 다 이길 거예요 아마. 정말 그것만 해서 이거를 똑같이 해서 쓰면은 정말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운영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제가 탐사정으로 상대방 본진에 갔을 때 상대방의 앞마당에 있으면은 정석입니다. 17압 정석. 20대 연결체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탐사정 쉬고 바로 그냥 인공지어서 올려주시고 인공지어서 바로 올려주시고 가스 한 개 넣고요. 그 다음에 3번의 팀 확인하면 되겠죠? 3번의 팀 쪽에 배틀로 해놓읍시다. 가스랑 이번에는 파수기를 먼저 뽑을게요. 한 번째 아직도 안 먹네? 그 다음 추억자 이거 그냥 한 던져볼게요. 어차피 파수기로 볼 수 있거든요? 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던져서 가볼게요. 가스 계속 캐고 있고 계속 먹었죠? 자, 그 다음 바로 로봇광 시설. 그 다음에 공격하지 않는 막아주시고요.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자, 여기서 75 되자마자 환상. 마스 한 마리 더 찍고요. 표정 탑도 막히면 안 되는 깡개통. 일단 이벌레 많기 때문에 바키로시 같은 건 배제도 될 것 같아요. 컨버트가 아닐 거 없네요. 일단 불매자 찍고요. 그럼 가스를 동시에 두 개 갑니다. 한 3분 50초쯤에 3분 50초 투가스에다가 문제 지어줄게. 황혼이랑 계란도. 상대방이 바퀴가 있으면 아까 판이랑 똑같이 하면 되고요. 바퀴가 없으면 저처럼 하면 돼요. 사족이 환상 한 번 더 떠서 몰래머한테 정찰하면서 그 사족 한번 상대방도 정찰해 볼게요. 분강기 뽑아주시면 되고, 분강기 다음에 옵저버. 다음에 수정탑으로 본진 밝혀주고요. 제롱도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감문학력 추가, 총 3게이트. 다음에 이번 칠런 돌진 누르시면 됩니다. 6멸자 태워서 문제 한번 갈게요. 그러면 3멸자 넣으신지 그래서 카드부터 찍어주면서 3멸 티 지워주시면 됩니다. 목적을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 가지고 이제 여기서 1분을 그만 찍으세요. 음악 끈다. 그리고 관문을 동시에 3개, 총 6게이트가 되겠죠? 6게이트를 맞추면 됩니다. 환상을 한 번 더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사단 기록공간소랑 분멸자 추가. 이제 프로브 찍어주시면 돼요. 이제 프로브 찍으시면 돼요. 교전 캐시. 교전 캐시. 계속 분멸자 찍어주시면 됩니다. 스톰오버 눌러주십니다. 왜냐면 스톰오버 누르는게 상대방이 지금 맹독충기지에 제가 봤기 때문에 스톰오버 누르는거고, 맹독충기지가 아니다 싶으면은 스톰을 늦게 눌러도 돼요. 차라리 스톰을 누를 바에 집전관 두개 만들어가지고 견제해주는게 좋아요. 자, 그래서 문으로 공격 한번 해주고요. 팔관문 다음에 공업도 눌러주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질럿을 추가하면 되겠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어에 상대 맹도충일 때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게 좋아요. 좁혀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공간계란 다섯 마리면 충분하고요. 방어타워 아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어놓을게요. 그리고 일사적으로 한 번 더 정찰. 불멸자 꾸준히 찍어줘야 돼. 찍어줘야 돼요. 불멸자는 많으면 많아서 좋아요. 절대로 많다고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바퀴는 많으면 안 좋잖아요. 후반에 쓰레게 되고, 근데 불멸자는 후반에도 괜찮아요.
무료군주가 뜨더라도 교멸자에 돌려가지고 상대방의 뭐 가시축수 라인을 뚫어버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마리 빼고 교멸자랑 공전사랑 집정관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해주고 자 이제 여기서 판단해야 돼요. 내가 궁극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우주마음을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임무는 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줘야 때문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진짜 민족 마음을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면 돼요. 얍삽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정말 이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파수교 환상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고유기사를 멀티마다 한 두세 개씩 도와주고 수비를 하는 거죠. 방어탄 안 아끼고 이럴 때는 우주관문 한 3개 정도면 돼요. 여기도 2개 정도 한 정도? 더 지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니까 한 번 더 지울게요. 네, 멀티도 먹어도 돼. 여기서 바로 그냥 캐리어 뽑아주면 돼요. 일단 모선까지 찍어도 되긴 하는데 그건 좀 고민되네요. 모선을 뽑을지 말지는 어차피 모선 뽑아야 되기 때문에 뽑아둘게요. 그리고 이 분광기가 이거 부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긴 한데 그냥 안 부실게요. 좀 팽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질럿의 인구수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질럿을 좀 돌려줄게요. 오 상대방이 알았네요. 오 판단 일단 한번 쳐볼까요? 맞아? 와우 세다. 질로 다섯 마리밖에 없는데 아 여섯 마리인데 여섯 마리밖에 없는데 센데요? 이러면서 비워진 인구수를 다시 한번 더 캐리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타워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 광명이 동안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 따라야 되는데 포인트만 알아도 이렇게만 하면 거의 승률 한 80% 나올 것 같은데요? 모두 참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조금은 게임하기가 싫지. 근데 감시 공주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게임이겠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티어의 약점, 이 티어의 약점만 알면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실버. 아, 당연히 이겼죠. 제가 이제 일부러 공격 안 간 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운영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게임하면서 끝내는 법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내 화면을 보거나 옵저버를 화면을 봤을 때는 이때 가면 끝나겠는데 알지만, 막상 직접 해보면은 내가 갔을 때 상대방이 끝나나? 이거를 모르실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테란이죠? 한번 쇼부 한번 쳐볼게요. 올인. 올인 한번 하겠습니다. 응원 여기다 짓고 바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또 운영만 하면 늦음이기 때문에 우리 날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동시에 가스 동료입니다. 완전 빨라. 일단 바로 공격으로. 생각보다 상대방의 정체 너무 빨라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저런 플레이는 되게 좋은 거예요. 쪽자에다가 운동하고만 간문까지. 킹5 뽑을거에요. 킹5 여기서 이제 촉자 한 마리 더 뽑으시면 되고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한번 정찰 한번 해볼게요. 건물한 대 추가 총 3개. 어허,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바로 공업해볼게.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우리 뭐야 이거?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좀 안 좋은 판단하는데요? 내가 앞마당이 없는 걸 봤는데 이렇게 한다? 이건 좀 아쉬워요. 근데 공어 두 개까지만 모으면 되죠. 두 개까지 딱 두 개만 모읍시다. 연구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보시면서 탐수를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켜놓고 하고 가도 추가하면서 공업허기가 공업허를 공전에 대포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좀 안 좋은 게 있었다면은 생각보다 상대방이 진짜 너무 빨리 와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이 저 마인이 전부 다 여기에 박혀 있었다. 이랬으면은 혹시 몰랐을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이 좀 안 좋은 판단을 했죠. 원래 올인이라는 게 상대방이 알면 막히는 게 올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는데 뚫면은 사기죠. 방금은 원래는 막혀야 되는 거긴 한데 상대방이 좀 안 좋은 판단을 해버렸네요. 제가 뭐 저그 사기, 테란 사기, 토스 사기 이래도 다 잘한 사람, 잘한 사람 이겨요. 이번에는 한번 광자포럿이 운영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수정탑 서치를 하는 거예요. 일단 광자포럿이 할 때 수정탑 서치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운영이기 때문에. 올인이 아니라 올인이면은 광자포 올인이면은 늦게 가는 게 좋아요. 최대한 자원을 캔 다음에. 근데 이건 운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한테 내가 광자포러치가 아니다라는 걸 정체 빨리 감으로써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방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프로브크만 찍고 이제 수정탄계 짓습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세 개의 등대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붙겠지 최대한. 한 개만 지워주면 돼요. 아치브 해놓고 여기다가 한 개 추가. 그리고 양마당은 넥서스. 하나 게이트 추가. 그리고 공작판도 추가.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찍으면 돼요. 감사하죠. 근데 이거 할 때는 중요한 게 광자포를 세 개를 동시에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은 상대방이 애초에 일벌레가 많이 나온 게 아니면은 거의 통해요. 다음에 붙여주시고 공제 어수까지. 광장상계 찍을게요.
제가 리군이 왜 안 돌아가냐면은 상대방이 뭐 하는지 봐야 돼. 이게 바퀴. 바로 무관. 그다음에 척자.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참가분 바로 공업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아서 두 개. 나는 지금 공업 뽑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직도 앞마당이 없다. 그러면은 뭐가 좋아요? 바로 투스타. 자, 한 마트 먹을 준비. 공 한 마리 더. 공으로 잡아주고요. 공업 뽑기로 상대방 멀티 또 있나 없나 확인. 자, 나 함대 신호소까지. 깁시다. 공허의 체력을 아껴야 돼요. 지금 어차피 소갑이 되기 전까지는 공허가 사실 할 게 없어요. 소갑이 되고 나서가 진짜. 그래서 지금은 좀 아껴두고. 좋아, 이제 소갑이 됐기 때문에 날라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상점을 펴서 이런 식으로 이병 정렬이 생각보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짧아요. 긴 편이 아니야. 이러면서 캐리어 공업 뽑기는 그렇게 많이 안 뽑아요 원래. 애초에 좋은 유닛이 아니라서. 이러면서 캐리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항전을 됐을 때 한 번 더 이거 너무 잔인하긴 한데 너무 잔인한데 잠깐만 이거 너무 잔인한데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적의 운명이야. 블리자드를 이렇게 만들었어. 적을 블리자드가. 이거는 블리자드 문제야. 이건 블리자드가 잘못했어.
광맥이 구간되었습니다. 나 유저만 가면서 조금 더 참고로 무프 얻기 은근 세요. 약하진 않아요. 좋은 유닛이 아니지만 약하진 않아요. 상대랑 멋지 있나? 아 여기 있긴 있네요. 어이씨. 욕 안 한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정말 엄청난 사람, 정말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야. 이제 방금 저그 잘못한 점. 내가 방자포를 일자로 질 공간을 주면 안 돼요. 리벌레가 네 마리 나올까 정확하거든. 네 마리 나오는 건 정말 베스트 판단인데, 세 마리가 탐사정, 세 마리가 수정탑 때리고, 한 마리가 광자포 질 공간을 주면 안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네 마리가 전부 다 수정탑을 공격하는 바람에 제가 이겼죠. 이거는 너치가 너무 빨리 잡혀가지고 아이디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반응 안 해줍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상한 놈 아이디가 이상해서 안 봐줍니다. 이건 물론 강의하면 살 거지만 뭐죠 이거는? 이럴 때는 상대방 봤다 바로 그냥 해체로시 꽂을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나와줘야 돼 이거. 그리고 서치까지. 이상한 놈이었어. 상대방 일벌레 오면 저렇게 바로 그냥 일벌 그 프로브 한 마리 더 나오고 해처리 지을 공간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상대 무난하게 하네요. 이동제어도 낙지어주고 수정타까지. 이번에는 아까 공허한 거 있죠? 또 해볼게요. 바로 사도 하나 찍고 죽었네. 한마당 증폭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사도 한마리 더 뽑아놓고요. 한마리 티 있나 확인해주고 없네요. 그러면 사도로 확인해봅니다. 기사단이 전진하노라. 우리가 전진할 수 이건 죽더라도 들어가서 봐주는 게 좋아요. 바로 공허에다가 사도 한 마리랑 아무나 입구를 막아주는 겁니다. 입구 막고 바로 신전도까지. 사도가 내 본진으로 가는데 가스는 계속 캐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면 안마당에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맹독충일 것 같거든요. 일단은 공화 한 마리 후에 그 한 마리 후에 예언자를 찍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한 개 더 추가해야 되고. 다시 추가. 본진 시야만 밝혀둘게요. 그 다음에 공원도 추가. 그리고 연자로. 그렇지. 첫 번째 차선. 브라자. 한 마리 먹을 준비. 시작하자. 이 징조는. 어 너무 없는데 일벌레가? 어떤 걸 보고 싶나? 일벌레가 너무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현대전구나 누가 보실까? 그다음에 이거 본진만 보면 돼요. 운명은 결정. 땅굴일 수도 있거든요. 조화로. 얘들아. 나. 히드라면은 시작 말하시오 즉한 자랑 반드시 위상 바로 로봇공항 채널을 두 개로 올리죠. 저렇게 빠른 히드라면 느린 히드라면 상관없는데 빠른 히드라면은 빨리 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허로 계속 랩을 돌아다니세요. 바로 거신기지 올리세요. 게이트도 올리면 좋겠죠? 돈 남으니까. 그 다음에 인자포도 지어야 되니까 재련속까지. 자, 공허 포석업 됐어요. 공허석업 완성. 그 다음에 거신 두 마리 그리고 사거리 옆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원래 이런 컨트롤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건자포 추가 그리고 거진 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지당 소음까지 추가해주면 완료. 적과 마주쳤다. 어이구 공허 추가. 됐어요. 이제 완벽해요. 거신은 더 추가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 공원은 한 마리 왔다 갔다 해놔서 상대방의 땅굴망 같은 거 좀 혼내 그 막을 수 있게끔 해놓고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병력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땅굴망을 조심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업저버 좀 뽑아서 시야 좀 밝혀줄게요. 자, 이제 캐리어를 가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씩도 먹어도 될 것 같고. 아니다. 이거 그냥 레이더 토스로 할게. 레이더 토스. 꾸며줘. 레이더 토스로 한번 해봅니다. 교전 개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레이저 좋아하니까. 상대방의 살포사가 나오는 순간 제 레이저 토스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군락이 좀 있어 완성이거든요. 적이 우리를 발견했다. 히드라가 어딘지 보고 싶은데. 알았다. 좋아요. 누구야? 무슨 공허로 저렇게 말, 아니 무슨 면도충을 저렇게 말할 것 같아요? 파수기 뽑아서 가봅시다.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원래 여기서 안정적이게 하려면 무조건 캐리어 가는 게 좋아요. 저처럼 그냥 레이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6개는 맹독충을 너무 잘 죽여. 거신 6개는 다르다. 와 씨. 확실히 다르네. 와 멋있네. 확실히 다르네. 언제 골드가 됐지? 보통 GL HF하고 올인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GL HF 한 다음에 올인온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계란장 이번에는 한번 전면 추적자 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페머론 같은 맵에서는 여기가 사신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아이고 프로가 어디 가냐? 이제 잠시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대에서 지면 좋습니다. 게이트랑 제가 보여드릴게요. 심시티
어? 뭐야? 아 상대방 터스였어? 어쨌든 상대방 터스였네요. 이렇게 지으면 돼요. 아까 누가 스프러시 어떻게 먹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주면 돼요. 공격을 따야 돼서 이러면은 막았어요. 어? 이거 뭐야? 이게 안 깨져? 이거 괜찮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내 연결체만 안 부서지면 돼요. 내 연결체만 안 부서지면 돼가지고 이런 막은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안 죽겠지? 나이스. 지워놓고 이거 망했는데? 여기 어둠 속에 나 여기 어둠 속에 나 와 나의 첫 패배가 여기서 나오다니. 이건 졌다. 나는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르고. 가스를 한 개만 더 캐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이 공업을 하기 때문에 방업을 했네. 아 이게 게이트가 밖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원하는 말을 말. 아 이게 내가 나는 레스피나스가 필요합니다. 공공젓을 빨리 벌었어야 되는데, 아니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렸어. 내 목숨을 마이웨이. 아니 재련소를 더 빨리 올리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하는 말을 말. 내 목숨.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입구가 되었. 상대방이 잘한 사람이면은 암흑기사를 가겠죠? 원하는 말. 나는. 아 질럿은 뭐야? 국민이 공급해.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마이웨이. 와 공방그룹이야? 나는 우리는 나는 나 이런 진짜 망했는데? 이 어둠 속에 있다. 서로 돈이 없는데? 나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상대방 돈 있으려나? 내 목숨을 마이웨이. 나는 내 능력을 원. 나는 원시.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레스피나스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마이웨이. 오, 긴장되는 순간.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이거 상대방의 오히려 안 좋아. 여기서 돈 쓰면 내가 좋은 거야. 상대방 아무 기사만 가면 되는데 아무 기사 안 가지? 나 여기 어둠 속에 내 목숨을 마이웨이. 나
이거는 편집해야겠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이씨. 상대방 잘하는데? 이거는 편집하고 올려야겠다. 이건 지금 생방송은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게임이었어요. 이거는 편집. 드디어 다이아 만난다. 드디어 다이아를 만났어요. 방금은 상대가 분멸자 혹은 암흑기사 둘 중 한 개만 갔어도 이긴 거였어요. 아니 물론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어. 광전사도 아니면은 집전관을 하든가. 이번 판 진짜 테란전이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수정탑 몇다 지으면 됩니다. 2패 모론에서 아이 여보 아 이쯤에다가